또 오셨어요? 오늘 또 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지금 어떠세요? 나아졌어요. 뻥이에요. 기침도 아직 하시고요. 염증 수치 다시 정상 아니에요. 호박죽하고 민들레 차요, 할머니. 폐렴에 좋다고 해서 좀 가져왔어요. 그래, 맞아. 민들레 차가 폐렴 기관지질환에 좋대요. 면역 효과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건강식품 아니냐?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지. 선처 말씀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뭐 그거까지 신경을 써. 할머니, 제 정성을 생각하셔서 꼭 드셔야 되세요.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부탁? 아이고 마, 지금 정현 씨 표정 보면은 부탁을 안 들어줄 강심장이 어디 있겠노. 뭔데요? 할머니, 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손녀딸처럼요. 아이고, 난 또, 아 그게 무슨 어려운 부탁이라고. 전 할머니랑 많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한테 계속 존대를 하시니까 제가 어려워서 편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가 아니라 알았어, 이모. 섣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다음으로 밀지 말고 바로 해봐야 된다 아닙니까? 아이고, 참견은. 할머니, 민들레차 드셔보세요. 우리는 없습니까?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호박죽은 이따가 드세요. 알았어요. 삼촌하고 성준 씨는 커피예요. 괜찮죠? 감사하죠. 성준 씨는요? 주세요. 제가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린 거예요. 오, 핸드드립. 삼촌 먼저. 땡큐, 땡큐. 성준 씨. 고맙습니다. 아, 난 정현 씨의 새로운 면을 봤네요. 정현 씨한테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 가진 게 많아서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오, 예. 네. 어머니. 이모, 손이 왔는데요? 이게 웬일이세요? 입원을 다 하시고. 어떻게 알았어? 되게 전화했더니 아줌마가 그러잖아요. 입원하셨다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놀래긴. 노인이 병원 신세도 지고 그러는 거지. 오셨어요? 어, 상준아. 오랜만이다. 너 얼마나 놀랬어. 네, 좀. 아줌마. 어떻게 된 거야? 둘이 만나나 보네? 그럼요. 그런 걸 몰랐네. 민들레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 병원에 줘. 왜 민들레 차요? 정현 양이 폐렴에 좋다고 호박죽이랑 가지고 왔어. 정현이한테 그런 자상한 데가 있는 줄 몰랐네. 아줌마. 아, 정현이 다시 봐야겠다. 1등 신부감이네.